공중에 떠있는 세비둥둥섬부터 SF영화에 나올 법한 미래도시로 바뀐 한국. 가상화폐와 인공지능보다 초전도체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 한국이 LK99를 개발해 지구온난화를 해결했다는 사진까지. 요즘 화제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초전도체 관련 밈입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꿈의 물질이라고 불리는 상온상압 초전도체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죠. 국제과학계는 물론 대중의 관심도 뜨거운데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초전도체 관련 밈이 돌면서 인기를 끌고 있어요. 게다가 지난 2일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가 한국에서 발표한 초전도체 시뮬레이션 실험을 진행해보니 상온 초전도체 구현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더욱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관련 국내 기업 주식이 들썩이기도 했고요. 온라인에 뒤덮은 밈들은 단순 재미에서 희망과 애국심을 담은 내용으로 변하기도 했어요. 5달러 지폐 사진에 10원이라는 제목이 붙거나 TV 애국가 화면에 초전도체를 넣은 합성 사진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초전도체 개발을 발표한 연구소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관계자를 형이라고 부르며 기대감을 드러내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초전도체 물질을 놓고 여러 해석과 추측도 불거지면서 국내 과학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한국 초전도 저온학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된 결과 진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고 검증되지 않은 주장들이 추가되는 상황이어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외 과학계를 들썩이고 있는 초전도체 이슈,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얼마 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곰이 있습니다. 사람처럼 서 있는 이 친구, 뒤쪽에서 보면요. 꼭 인형탈에 주름이 겹친 것처럼 엉덩이 부분에 주름이 져 있고요. 사람처럼 두 발로 꼿꼿이 서서는 우걱우걱 간식을 먹기도 해요. 이 모습이 인터넷에 퍼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진짜 곰 맞냐? 곰이 어떻게 저렇게 서 있냐? 사람이 곰의 탈을 쓴 게 아니냐며 논란이 일었는데요. 사실 이전에도 중국에서는 비슷한 사례가 몇몇 있었어요. 동물원에서 돈을 아끼려고 당나귀 위에 페인트를 칠해 얼룩말처럼 꾸민 일도 있었고요. 사육사들이 전신 고릴라 탈을 쓰고 있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곰, 더더욱 진짜 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혹에 휩싸였어요. 정말 사람 같은 모습에 BBC 등 외신들도 일제히 주목했고요. 심지어 전문가 인터뷰까지 했는데요. 거기에 더 불을 붙인 건 바로 이 영상. 곰이 진짜 사람처럼 손을 흔들며 인사까지 합니다. 화제가 되자 항저우 동물원 측은 오히려 공식 계정에 해당 곰이 쓴 것처럼 제 몸이 작아서 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 정말 모르시네요 라고 올리며 논란을 재치있게 승화했어요. 안젤라라는 이름의 이 곰, 사실 멸종위기종이자 세계에서 가장 작은 곰종인 말레이시아 태양곰으로요. 일반 곰과는 생김새가 다르다고 해요. 보통은 약 1.5m 길이에 몸무게는 20에서 80kg 정도라서 성인 인간과 비슷한 몸집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영상이 화제가 되자 안젤라를 보러 온 사람들이 모이면서 동물원의 하루 방문객 수도 약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사람 같은 모습이라니 정말 신기하죠? 여러분, 방금 보여드린 그 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봐도 좀 사람 같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시고요. 일상에서의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